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그런 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쇼에서 해볼 거는요. 많은 분들이 보신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니면 지갑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건데, 오늘은 페이퍼 지갑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종이 지갑 만들고자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비트코인 지갑부터 해볼게요. Generating Bitcoin Address라고 있어요. 마우스를 이거 움직이면 이 아래에 있는 해시가 값이 변하시는 걸 보이시죠? 근데 이걸 어쨌든 100% 만들어요. 자, 100%로 만들었습니다. Bitcoin Address라고 Public Key가 좌측에 뜨고 Private Key. 이거에 각각 QR 코드가 뜹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주소에 넣지 않을 겁니다. 여기 위에 페이퍼 월렛이라고 적혀 있죠. 페이퍼 월렛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하이드 아트 이러면 그림들 이거 숨길 수도 있고, 이거 BIP38 인크립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손을 아직 안 댈게요. 이건 좀 복잡해서 addresses to generate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소를 몇개할 건가? 지금 여기 페이퍼 월렛이 세개 있죠. addresses per page 이거는 한 페이지당, 그러니까 A4 용지 한 페이지당 100개가 찍힐지, 저는 뭐두 개로 할게요. 한 페이지에 그냥 찍을 거니까. 이거 만들고 난 뒤에 그냥 프린트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Load and Verify라고 되어있죠. 비트코인 주소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게 제 Public 비트코인 주소입니다. Spend라고 해놓고 QR 코드가 적혀져 있고 Private 키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셔가지고 집락백이나 물 들이지 않는 곳. 왜냐면 이거 여러 개를 뽑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이거 분실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불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죠. 이게 보안이 진짜 최고입니다. 네, 정말 만들기 쉽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페이퍼 월렛이 진짜로 보안이 최고냐? 보안이 최고인데 몇 가지 그냥 유의사항, 다른 사람이 제가 월렛을 만드는 거 보면 안 되고요. BIP38 알고리즘이 있는데 제가 페이퍼 월렛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비밀번호까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똑같은 지갑 BIP38 인크립트라잖아요. 안녕, 난 천재. 제너레이트.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퍼 지갑도 필요하고 패스프레이즈, 안녕 나 천재까지 알아야지만 이 주소에 있는 돈을 쓸수 있습니다. 6P 어쩌고 저쩌고 적혀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6P가 BIP38 인크립트를 했다는 그 증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뭐 스파이웨어가 깔려있다면 뭐 USB 플래시 드라이브나 DVD 드라이브로 부팅을 하셔가지고 지갑을 뽑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에서 뽑아버리시고 그냥 지갑 만드셔도 돼요. 코팅을 하시죠. 이거 자체를 금고에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손들한테 재산을 넘겨주고 싶어요. 그럼 이거 자체를 제가 가서 변호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음은 이더리움 지갑을 만들어 보자. 이 위에 earth wallet art 여기 뒤에 그림이 있는가 없는가 정할 수 있고, encrypt wallet 이거는 아까 비트코인의 BIP38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랜덤하게 막 이거 돌려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벌써 했거든요. generate wallet을 하면 계속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갑을 만드는 방법이고, 주소에다가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보내시면 매우 매우 안전하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에 뭐 여러 가지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다가 뭐 쓰고 싶으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페이퍼 지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내가 쓰고 싶은 알트코인 이런 뭐 리플 페이퍼 지갑, 뭐 리플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리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뭐뭐 페이퍼 지갑 이렇게 치시고 그거를 프린트하셔서 그 주소로 일단 자산을 다 보내세요. 그래서 그렇게 킵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이 종이 쪼가리를 뺏어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이제 여기에 쓰여있는 정보를 알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지갑을 함부로 쓸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이퍼 지갑에 있는 자산들을 저희가 어떻게 임포트를 해서, 어떻게 가져오기를 해서 쓸수 있는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했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